가볼게. 요약집 가서 일단 어디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선별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넘겨보세요. 우리가 개발 파트에 순서대로 이제 볼 텐데, 자 페이지로는 교재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의 의미가 있죠, 그죠? 첫 번째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게 유력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부동산 개발의 과정의 순서가 나왔죠. 그래서 아예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보고. 이따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 7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따보세요.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겁마와 함께 자 겁마와 함께 아가 아이디어죠, 그죠? 근데 이제 구상 단계로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업 구상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 이제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아 다음에 예잖아요. 자 우리가 원래 시험 문제는 예전에 전실행 가능성이 나왔거든요. 전실행 가능성이 나왔는데 실행 가능성이요. 실행 가능성 전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야예로 그냥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럼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구체적이요, 계략적이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되죠. 부지 매입. 그래서 아예 불이 부지예요. 부지 매입. 타가 타당성이에요. 여기가 실행 가능성이죠. 가능성이고 타당성이 이제 봅니다. 그럼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세 가지가 법경기인데 법률 경제 기술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경제적이죠. 이것도 나올 겁니다. 경제적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세부적으로 가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아예 불타는 무슨 요일에? 그게 금융 단계죠, 그죠? 금요일에 누구와 함께? 건마와 함께. 건설하고 마케팅이죠. 근데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해요. 마케팅은 매도나 분양이나 아니면 임대를 할 때 어느 단계에서 해야 돼요? 초기 단계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죠. 여기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요. 제가 이제 개발업자인데 옆에 있는 개발업자와 법의 시비가 붙었어요. 따라서 법 시비. 그대로 뜰 겁니다. 이 저자가 그 감정평가 시험을 뺏겼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의 오지선다에서 법 시비를 찾으면 그게 정답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법 시비. 법 시비. 법이 뭐죠? 법률적. 법률적. 법률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럼 법률적 위험을 줄여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 같은 경우는 사법이에요. 지역지구제는 공법이에요. 공법이고 자 소유권과 관련되는 건 사법이죠. 소유권과 관계되는 거는 사법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겠죠. 그래서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얘를 줄이는 거고요. 자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법률적 위험은 뭐가 나왔었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사업이 지연됐대요. 그럼 시장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고 시장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시장 위험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발의 매도자가 지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투기 단계합니까? 초기 단계합니까? 초기 단계에서 개발업자가 매수자한테 전가시켜야겠죠. 그렇죠? 이것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비용이에요. 근데 비용은 우리가 법 시비를 암기하시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간다는 거죠. 추가적 비용. 자 그러면은 자 요게 이제 그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아직 안 나왔어요. 추가적인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지만 가격이 높아질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따가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간다는 것은 그냥이요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그래서 이따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감정평가. 그 다음에 자 넘겨보세요. 마지막 또 넘기시면은 178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179에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네. 찾았습니까? 요거.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분석이요. 분석 책인데. 자,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봅니다. 특정 유형의 부동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왜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 했던 게 지시성 타투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역 경제라는 거 먼저 봐요. 지역 경제. 지역 경제는 모든 부동산입니다. 모든 부동산이고 총량적인 지표며 거시적이죠. 그래서 거시적이어서 인구도 보고 소득도 보고 고용도 봐요. 경제 기반 LQ 아시죠? LQ 경제 기반 분석. 그 지역이 기반 산업인지를 여기서 판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LQ를 이 저자가 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장이 두 글자, 시장성이 세 글자죠.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 글자. 뒤에 있는 놈이 앞에를 포함하죠. 그죠? 그럼 시장이라는 것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수요공급 나오면 무슨 시장을 짓고요? 매매나 임대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긴 싫은데 따라서 성매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시장성하고 매매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흡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180페이지 흡수율 분석 있나요? 흡수율 분석 잘 나옵니다. 흡수율이라는 거는 분양률을 얘기해서 높아야 되는데 박스에 보시면은 시장의 공급된 부동산 1년 동안 시장에서 얼마나 주택의 경우 또 오피스텔의 경우 팔렸는가요? 임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자, 흡수율이 몇 글자죠? 시장의 세 글자요? 시장성이 세 글자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과거 추세를 파악하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죠. 목적은 미래에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목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정보 제공이라든지 뭐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봅니다. 시장이 채택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경제성 분석에 넘기겠죠. 자, 그럼 경제성은 돈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이 두 글자, 경제성은 세 글자니까 얘가 먼저 나와야 되죠.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럼 타당성은 수익성 여부를 봐서 우리가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투자를 결정하죠. 투자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뒤에 게 앞에 걸 포함하고요. 제가 이제 어떤 사우나 갔더니 이제 용문신을 하신 분이 타투죠. 뚫다고 들어와서 따라서 지시하십시오, 형님. 그래서 따라서 지시성 타투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갈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테마예요. 자, 가시게 되면 자 일단은 페이지 237페이지로 가시면. 자, 1번 문제 아까 제가 찍었죠. 1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2번은 그냥 갈게요. 잘못된 걸 이제 보는데요. 자, 중간중간 나와 있는 건 이따가 해드리겠고 4번인데 자, 4번에 비춰쳐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개발권을 바탕으로 자기 토지에 직접 개발할 수 없지만 개발 지역의 다른 토지 소유자한테 양도한다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줄에 개발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양도 동그라미 치시고 맨 마지막에 제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세 글자를 읽어보세요. 맞나요? 그죠? 선매제도가 아니죠. 아시겠죠? 그죠? 뭘 감탄하고 막 그러십니까? 자, 선매제도는 아니에요. 선매제도는 다른 거죠. 그럼 개발권 양도제도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발권 선매제도도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매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되 개발권을 정부가 토지소로부터 미리 매입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아까 세 단어가 어떤 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한다는 거죠. 이거 좀 희박합니다. 이거는 선매와 양도제도를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셨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터치 안 합니다. 가져가시고요. 3번이 기출입니다. 3번 기출. 기출이라고 해놓으셨나요? 3번 기출. 자, 우리가 1번은요. 여러분들 택지 개발은 공용 개발만 있어요. 민간 개발도 있어요. 그럼 공공 부분에만 허용되는 게 아니죠. 민간도 허용이 되겠죠. 틀린 질문이에요. 부동산 개발은 자 허가 등의 법적 위험 부담과 함께 공사기간 중 비용 증가 문제, 분양률 저하로 같은 시장 위험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 실질조사로 감소시킬 수 없다, 감소시킬 수 있다.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게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LH공사. 여러분들 공사는 공적이 맞아요. 근데 토지소유자 조합은 사적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토지소유자 조합은 누구라고요? 사적. 4번이 맞습니다. 일단 민간개발이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체사업, 지주공동사업, 신탁개발, 컨소시엄.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후술할 겁니다. 자, 오른쪽 5번은 생산 과정을 거쳤죠? 그럼 현장 자원이 아니라 상품 자원입니다. 그죠? 현장 자원이에요? 상품 자원이야? 현장 자원은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갯벌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생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나왔지 지금 잘 안 나와요. 체크하시고요. 4번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옳지 않은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케팅이요.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그 이용에 동일할까요? 자, 마케팅이 상가 토지 다 다르잖아요. 3번이 정답이죠. 넘길게요. 답만 보세요. 자, 242페이지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아까 아, 예, 기억나시죠? 근데 이럴 거예요. 교수님, 아가 안 보여요. 구상 단계가 아이디어예요. 그런가요? 구상을 먼저 잡아보세요. 기억이죠. 그 다음에 아, 예. 그럼 기억 디귿이에요. 아, 예. 그 다음에 부탄은 그러면 4번밖에 없겠네요. 맞습니까? 간 김에 갈게요. 불? 타. 타당성. 금요일. 금융. 건마. 마케팅. 야매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구상 아이디어가 구상으로 나왔다는 거면 약간 틀리겠죠. 정답 4번인가요? 그러면은 5번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5번 문제. 5번. 감정평가 문제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거. 개발 반영을 설정하기 위해 사업 시행 이전이죠. 그럼 예비적 타당성입니다. 이건 사업 시행 이전에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합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아직 이해 안 나왔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밑에 뜻이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의 대략적인만 나왔지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입니다.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두 개 지문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지문은 암기하세요. 개발 방향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이니까 아직 사업을 안 했죠? 그럼 예비적 타당성이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문. 체크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력하다고 좀 봐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아까 법경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이죠. 그 6번을 1번에 가시면은 일반적으로 법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죠. 경제적이죠. 그렇죠. 3번 중요합니다. 타당성이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체크하셨죠? 다른 것들은 이 저자의 생각이시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7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우리 감정평가 듣는 수강생들이 저를 인정한 거예요. 뭐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예측하셨을까? 저기 보세요. 아까 내가 개발하다가 옆에 있는 회사 법에 시비가 붙었지. 그럼 법 시비만 하면 정답이 돼요. 법 시비만 하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1번밖에 없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막 요새 막 또 감정평가에서 또 난리 났습니다. 아씨, 법 시비를 어떻게 마치다니.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읽을 필요가 없죠. 야, 법 시비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걸 못 하려고 봐요. 개발에 대한 건 워퍼드의 법칙밖에 없는데. 아시겠죠? 그럼 기억은 뭐죠?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용규제 있죠? 이건 공법과 관련된 문제죠. 그죠? 이런 거.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로 임대료가 이하락돼서 매각됐다는 건 시장이 잘못된 거잖아요. 전 디귿번 나올 것 같아요. 디귿. 자, 이게요. 들어보세요. 비용위험은 아직까지 안 떴어요. 공인중개사. 그죠? 근데 이게 그냥이요.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더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개발기간이 어떻게 할수록? 연장될수록. 인플레이션이. 아, 이거 나옵니다. 이거. 그죠?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비용위험은 인플레이가 약할수록 개발기간이 짧을수록 이렇게 될 겁니다. 틀렸죠? 이거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출제원들이 또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 강의를 또 듣고 또 될 수도 있는데 느낌이 아주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하셨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이 저자분도 제 이제 선배님이시고 항상 또 저보다 더 오래되셨는데 이게 또 감정평가 기출이라면 자기네가 낸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문제집을 창출한 것 같이 만들어낸 거니까 전 속 이게 어떻습니까?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그죠? 평가 문제라고 해놨나요? 몇 표 놓으세요? 아예 좋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법적인 거죠. 그럼 몇 번이에요? 행정 인허가잖아요, 그죠? 뭐 이자율 상승, 공실률, 임대료 하락, 공사 자재, 가격 분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 요 패턴 없었어요. 요 패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연됐다는 건 시장입니까, 법적입니까? 법적인만 나열됐지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하나의 역사에 남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10번은, 5번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자, 일로 와보세요.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최대를 정해놔요. 최대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비가 100억인데, 한 110억으로 정해놔요. 그럼 그냥요, 더 안 내도 돼요. 근데 사업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사업비가 5번에 가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분양가를 낮춘다? 계약 금액이 높아지죠? 그럼 낮은 건설 비용으로 공사비 부실될 수 있으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1번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완료 기간에 따라서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대신에 가치는 증대한다고 되어 있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어려우실 텐데 매수자의 시장 위험을 얘기합니다. 누구의 위험을 얘기한다? 매수자. 자, 생각해 보세요. 개발업자가 아까 어느 단계에서 팔아 제껴요? 그럼 초기에는 누가 위험할까요? 매수자야, 매수자. 완성이 될수록 위험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혼돈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장 위험은 누구의 위험이다? 매수자의 시장 위험이라고 하셔야지 혼돈이 안 오십니다. 많이 혼돈이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가격을 높게 잡을까요? 좀 낮게 잡을까요? 낮게 잡아요. 그죠? 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매수자에 대한 시장 위험은 줄어들지만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아마
그런데 혼자 하시기에는 아, 이거 도대체 왜 시장 위험이 누구의 시장 위험이냐는 건데 이거는 매수자의 시장 위험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3번 같은 거는 뺏겼네. 개발 사업 기간이 길수록 개발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개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발 계약 초과 시 그 부담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정답 몇 번? 5번. 맞습니까? 아, 나왔네요. 지시성 타투. 아, 나왔어요. 답이 지시성 타투. 그럼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죠? 12번 기출입니다. 별표. 자, 보는 거. 여러분들, 쳐봐보세요. 시장성은 수용금이 나와야 돼요? 매매 임대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출제원 된다면 시장으로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성이 맞습니다.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 임대. 찾았죠? 자, 개발 사업은 타당성 여부가 동일하더라도 채택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흡수율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 추세의 목적이 되는 거죠. 리을,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공법이고, 그죠? 소유권 관계는 사법이 되겠죠. 개발의 타당이 예비적 타당성은 수익과 비용의 계략적이 맞겠죠.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기출이에요. 맨 마지막 문제. 여러분, 시장성과 시장이 동일합니까? 그러면 왜 동일하면 제가 쪽팔린데 성매매를 얘기하겠어요. 트리거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5번이 정답이죠? 넘길게요. 14번은 다 볼게요. 자, 14번은 다 보겠습니다.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 분석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장성은 매매 임대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개발 사업의 수요 대체 및 어떤 경쟁 부동산 안에 어떤 공간적인 분포,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니은, 부동산 시장 분석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개발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사업에도 사후 검증 차원에 이루어지겠죠? 자, 지역 경제는 아까 전체적이죠? 대상적인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따지고요. 자, 흡수 분석은 투자자의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한다? 자, 여러분들, 흡수 분석은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흡수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투자의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리얼이 틀렸습니다. 미움은 수령가나 내부 수령 투자 증거로 또 흔히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는데 그냥 단만 네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자, 입지계수 제가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그럼 같이 가볼게요. 계산기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셨어요? 자, 핸드폰에 두들겨 보세요. 자, 이 계산기가 끊기면 좀 힘들어요. 한 번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일단 식을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5번은 풀어오셨으니까 LQ는 항상 그 도시가 올라가고 지역, 전국이 내려가죠. A 지역이 부동산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A 지역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동산 산업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3만에 만이죠. 맞습니까? 그럼 3만에 만. 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A 지역의 부동산은 얼마에 얼마에? 600에 1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거 푸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좀 우리가 이제 어떻을까? 좀 일로 와보세요.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이게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그죠? 꼭 그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 계산 방식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이 내려가죠? 3이 올라가죠? 그럼 0.5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산기 한 번 쓰는 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딱 봤을 때, 자, 6이고 얘가 3이니까 0.5라는 건 알겠지만, 다르게 나오면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약분 하는데 시간 걸려, 계산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계산기를 그냥 한 번에 가자는 거죠.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깥은 곱하고 나누죠? 그냥 치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러면 3만에다가 곱하기 100을 곱하세요. 나누기 600 나누기 만을 나누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안 끊겨요. 0.5 나와요? 나와요? 밤 새겠어요. 동영상 들으시면도 이게 꼭 FM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계산이 깎으다 할 때 계산을 잘 하신 분들은 약분해갖고 그냥 할 수도 되는데. 근데 저도 봤을 때 약분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내려가고 이거 올라가면 또 이게 계산이 또 딱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뭐 7을 만약에 6을 나눈다. 그러면 또 계산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계산기를 하나로 갖고 두들기면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16번이 작년 문제인데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걸로 가볼게요. 이거는. 약분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16번은 풀어줬으니까 지금 A에 대한 Y산업 입지계수고 B에 대한 Y산업이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A의 지역은 100이고 전 지역은 고용자 수가 자 어떻습니까? 지금 400에 얼마가 돼요? 240이 되죠. 그런가요? 400이 240이고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Y는 얼마예요? 200에 100이 되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약분해서 가져도 되지만 약분이 힘들겠죠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또 쓴다는 거는 계산기를 예구하고 예구하게 나눈다면 이 저자가식이 뭐예요? 0.5하고 0.6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들기고 이거 적고 두들기고 적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곱하고 나누고 나누고 한번 해보세요. 10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 0.833이 나오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끊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0.833이 되겠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B산업의 Y죠. B적의 Y.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400에 160이죠. 전국은. 400에 160이고. 자 그 다음에 B의 Y니까 자 얼마요? 200에 60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 저자를 본다면 0.3, 0.4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계산기 한 번에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고 나누고 나누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0.75가 떨어지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어디요? 400에 240, 200에 100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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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러분도 풀어줬지만 저도 다 풀어왔어요. 그죠? 강의하는데 안 풀어왔겠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까? 맞고요.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게 괜찮죠? 그걸로 가져가세요. 그걸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기셔서 요약집으로 한번 갑니다. 재개발을 냈는데. 자. 재개발에 가시면 제가 암기 기법도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여기서 내신 거는 두 가지를 묶었어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어디냐? 183페이지입니다. 183. 찾았습니까? 그래서 왜 극단 주거 상렬 개발 공양 건축 기억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183페이지 시행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보수 개철이라고 암기하셨죠? 보수 개철. 가장 소극적에서 가장 적극적입니다. 자, 그럼 보존 재개발은 제거할 대상이 없죠? 노후 분량은 안 됐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사전의 방지입니까? 방지죠.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야지 보존이에요. 사전에. 근데 수복은 제거할 대상이 있죠? 그러면 그 현재 대부시설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한 요인만 제거. 그러니까 요인만 제거가 키포인트예요.
요인만 제거. 요인만 제거. 철거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입니까? 완전히 제거. 대체죠? 다른 걸로. 완전히 제거. 자, 그래서 다 체크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제거. 계량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확장, 개선, 첨가가 있죠? 확장, 개선 있어요? 확장, 개선. 자, 그럼 가볼게. 사전 나오면 못 짓고 보존. 완전히 제거, 철거. 개선 나오면 계량. 요인만 제거, 수복. 기억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주구환경 개선사업 기억나세요? 도전법. 2차 과목을 공부 안 하신 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 주구환경 개선사업 도정법이죠. 도정법은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줄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극단주거 아시죠? 극단주거. 자, 그게 뭐죠? 극히 열악. 그다음에 극히 열악이 나오고 자, 극단 주거니까 단독이 나오겠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다세대는 안 외워요? 안 외워도 돼요. 단독 및 다세대가 나오거든요. 그 뒤에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단독 주택 및 공업적.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내 말이 틀려? 맞아요. 이렇게 보시고. 상렬 개발 아시죠?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상렬이가 개발 회사를 차렸어요. 무슨 개발? 상렬 개발. 상은 상업적. 공업지역이 뒤에 붙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다. 상업지역이 붙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붙고 열악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스님이 건축회사를 틀었죠? 공양건축. 그런 거 잘해야죠, 그냥. 재건축서. 공부하기 싫지만 이런 건 잘해야죠. 공양건축. 이게 지금 이슈화 되는 재건축이에요. 강남의 재건축. 압구정동하고 음마아파트. 맞아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죠? 열악합니까? 양호하죠, 양호.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공양건축은 공동주택 양호를 암기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문제예요, 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갑니다. 248페이지로 가시면은, 248 가시게 되면은, 자, 가볼게요. 17번 있나요? 17번? 네. 기출입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기출이기 때문에 별표 쳐놓으세요. 자, 1번. 시장은 불확실하죠? 그러면 개발업자에 대한 어떤 위험을 나타냅니까? 시장 위험이죠, 시장.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아니, 시장이니까 시장이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인데. 자, 요인만 제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죠? 수복지 개발이겠죠. 18번은 그대로 그냥 골 해놨더라고요. 18번에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 요인만 제거는 수복. 똑같죠, 그죠? 3번은 이따 후술하겠지만 기출이기 때문에 다 해드릴게요. BOT는요, 건설 찾으세요, 건설. 빌드. 그 다음에 소유 운영 찾으세요, 운영. 운영 있어요? 오퍼레이트. 이전 찾으세요. 트랜스포. BOT 맞죠? 맞고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상에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게 뭐예요? 시장 성이죠. 어디 하셨어요? 성매매 나오면. 신났어, 그냥. 근데 만약에 시장이라고 나오면 틀리겠죠. 이렇게. 자, 상렬 개발 아세요? 그러면 개발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상업. 그 다음에 열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확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잘 보시고. 정답 몇 번? 2번. 자, 19번은 답만 볼게요. 5번인데요. 5번인데,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5번에 가시면은, 개발권 양도제도는 개발지역이 대신 보존지역에 개발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죠. 보존지역에 대한 그 개발권을, 어때요? 개발지역에 개발권을 행사하도록 양도하는 거죠. 아, 얘기 좀 해봐. 그린벨트로 자기가 묶여있으면 지 개발권을 판단 말이야. 그럼 보존지역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지. 개발지역에서 행사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2번 주의하세요. 환지 방식이라는 거 아시죠? 환지는 택지화하기 위해서 전에 미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에 따라서 택지 개발 후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이거 잘 떠요. 잘 뜹니다. 꼭 하세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건 아까 신탁개발 아시죠? 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소유권을 누구한테? 신탁회사한테 위탁하고 자체 자금을 개발하여 수익을 토지소유자에 돌려주죠. 아까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5번 같은 건 단순 개발 방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전통적인 개발 방식, 토지용지 변경 사업이고, 토지 매수 청구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면은 틀린 거 3번을 보시면은 극히 열악이 있어요. 자, 그럼 극히 열악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법이 바뀌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극단주거 단독다세대가 빠졌죠. 법이 바뀌기 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그 단독주택 다세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지문이 빠져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고쳐주세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어떻게 돼요? 법이 바뀐 걸 밑에 해놓으셨죠? 해놓으셨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단주거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극히열악이 있나요? 단독주택 다세대 있죠. 요 새로 바뀐 법을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3번이 틀었죠. 그런가요? 다른 것들은 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냥 맞는 거고.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아까 제가 환지 방식 아시죠. 그럼 21번 환지 방식은 사업의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한테 배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아, 이거 나왔잖아요. 체크하십시오. 이거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다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이 변화에 따른 토지의 채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으로 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이건 맞는 지문인데, 기출 지문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기억나시죠?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죠. 톨게이트비 받는 거. 그래서 기초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은 오른쪽 하겠지만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를 개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한테 돌려주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신탁자와 신탁회사가 달라요. 신탁자는 누구냐?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탁회사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신탁자라는 자체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아니라 그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탁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수익을 돌려주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신탁자는 신탁회사랑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22번서부터 쭉 있죠? 그럼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교재 가세요. 교재. 우리가 뭘 알아야지 풀잖아요. 그죠? 교재 가셔서 읽어볼게요. 신탁 방식이에요, 이제. 이제 아까 했던 게 나오죠. 그래서, 자, 교재. 민간 개발 방식. 그래서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은 186페이지입니다. 가볼게요. 민간 개발 방식 있나요? 그래서 아까 자 따라보세요. 자체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개발, 컨소시엄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옆에 새기십시오. 아, 잘 나옵니다, 이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은 매년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신탁도 제가 신탁자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자, 민간의 부동산. 자, 민간도 택지 개발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아까 자체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은 뭐가 나오냐?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합니다.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만 등장한다? 토지 소유자. 건설에서 등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등장해서 얘가 토지만 돼요? 자금도 돼요. 그럼 여기에 개발업자나 건설회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다 하고
모든 이익을 자기가 먹고 사업 수행속도 빠지지만 그냥 해요.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주공동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지주공동은 그냥입니까? 공동사업을 합니까? 공동사업을 해서 지주가 토지 소유자를 얘기를 해요.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제가 토소라고 할게요. 자, 그럼 토소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위험도 분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 자,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토지 소유자는 자, 40억을 댔고 얘는 60억을 댔다면 6대 4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입니다. 자,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자,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아요, 대물로 받아요. 건축물 일부에 완성된 부동산을 받는 거죠. 그럼 이건 개발업자가 수수료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개발업자가 수수료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완성된 부동산으로. 맞습니까? 지분 공유. 지분을 공유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자, 이건 대물로 줘요? 분양금 수익금으로 줘요? 200억으로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00억에서 두 배 더블 장사했잖아요. 그럼 얘는 40% 주고 얘는 60% 주는 거죠. 맞나요? 80억 가져가고 120억 주고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대물에 완성된 부동산을 줍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가져갑니까? 수익금이 지분 공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자 모집형은 조합아트가 투자자에 대한 그 조합을 모집해서 지분을 주겠죠. 근데 투자자 모집형은 출제 가능성이 좀 작아요. 그래서 투자 모집형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찾았습니까? 자, 이것도 지주공동이 들어가요. 사업 위탁도. 그래서 지주공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위탁 방식은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죠. 자, 얘는 소유권을 안 넘겨요. 그죠? 그럼 토소가 소유권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깁니다. 신탁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 안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하고 신탁회사 자 우리가 이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을 받죠. 그래서 자 이거는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겨서 얘가 토지 제공하고요. 토지 제공하고 얘가 자금도 조달을 해버려요. 모든 사업 시행은 얘가 하겠죠. 그죠?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을 하겠죠. 수수료 취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비교해서 나와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수수료 붙입니까?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반대입니다. 얘와. 그럼 얘는 절대 뭐만 개발업자가 먹고요. 뭐만 공유하지 않는다? 지분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금 전에 토지 신탁 기억하시죠? 토지 신탁. 자, 그래서 토지 신탁은 따로 봐야 됩니다. 토지 개발이 생략되죠. 개발 신탁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자가 그냥요 소유권을 넘겨요. 부기등기 형식상이죠.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해서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요. 신탁계약을 체결하겠죠. 그죠?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 아까 자금 조달을 얘가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자금 조달 자기 신용으로 해요. 자기 신용으로 하고 모든 사업 명의를 예 명의로 가죠. 책임은 있습니다. 관리 신탁이든지 다 개발 신탁이든지 그러면 돌려줘야 되죠.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수수료만 취합니까? 지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죠. 그러면 수익증권의 소지자가 신탁자예요. 신탁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신탁자라고 얘기합니다. 신탁자. 그러면 얘가 수익을 받겠죠. 그죠? 근데 보통은 토지 소유자가 얘가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배당이 아니라 실적배당으로 얘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맡긴 사람은 그냥이에요. 위탁자예요. 위탁자. 이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타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법인간이죠,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겠습니다, 문제.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교재. 아까 251페이지인데 22번은 기출입니다. 다 볼게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도 오는 것은 자 공사비 분양금으로 정산한 사업도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사업 시행 누가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예요. 적어놓으세요. 자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토지 소유자한테만 계속됩니까? 공유합니까? 지분을 공유하지 이익은 다 토지 소유자한테 가는 건 아니죠. 맞죠? 사업 시행만 토지 소유자가 하고 개발의 노하우 제공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나눠 먹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다 계속된다는 건 틀린 지분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아까 시장위험이라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어디였었냐면 자 가볼게요. 여러분 잠깐 제가 어디를 지금 제가 지적을 했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아까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어떻습니까? 왜 제가 매수자의 시장위험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이거예요. 그냥 이따 찾아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찾고요. 지금 제가 251페이지 22번에 2번하고 있죠? 아까 제가 그 시장위험은 매수자위험이라고 했었어요. 자 개발사업이 완성되기 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매도자가 얘한테 팔아넘겨요. 그럼 매수자에 대한 시장위험은 커지겠죠. 근데 개발사업이 완성되면서 작아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누구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자의 시장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토지신탁이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에 부족자금을 조달하죠. 자, 여러분들 자체 사업은 건설회사가 나오면 됩니까? 누가 나와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도 토지 소유자가 하고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 이익 기속 주체도 다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로 와보세요. 자,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지분 공유하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입니까? 수수료 있습니까? 지분 공유하지 않아요. 수수료가 붙느냐, 안 붙느냐인데. 내가 어디 회사에 컨설팅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책상을 쳤어. 책상 쳐봐. 탁이 들어가면 수수료가 붙어요. 어? 뭐가 붙으면? 이게 탁일 수 없어. 여기 있어? 이게 개발 생각, 등가 교환. 수수료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죠? 수수료 있어 없어? 중요하고. 얘네들은 수수료 있어? 얘네들은 있어? 왜, 왜? 얘 수수료 있어. 지분 공유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죠? 그만 쳐, 그만 쳐. 내가 몇 번 하다 그랬냐? 5번 하다 그랬지? 네. 여기 수수료 있지? 네. 쳐봐, 쳐봐. 등가교환에 탁 있어? 없잖아. 의심해야지. 재밌어? 네. 나만 재밌나 봐. 그럼 틀린 거죠. 이거는 토지 신탁 방식을 얘기해요. 왜? 신탁사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23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서 자, 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넷 중에서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토지 신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넘겨볼게요. 자, 다른 것도 답만 보겠습니다. 24번인데요. 자, 24번은 해설에 가시면 신차지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예전에 딱 한 번 나왔는 지주공동이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자, 구차지 방식은 초기에 계약금을 주고 체결했는데, 신차지 방식은, 자, 차지라는 것은 땅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땅을 샀어요? 땅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개발업자한테 임차권을 주죠. 그럼 얘가 그냥요, 개발을 해요. 그러면 완성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약금을 처음엔 주진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고액의 지대를 지불해 버려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땅을 샀나요? 땅을 빌렸나요? 빌렸어요.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시험 문제입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요.
건물은 따로 시가로 양도. 그 당구장 표시는 맨 마지막에 중요해요. 밑에 당구장 표시 3번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어떻게? 무상. 건물은? 요것만 하시면 다 맞춰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기출일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창출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4번을 이해 가시겠습니까? 개발업자는 토지를 임차했죠? 그럼 계약 기간 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대가 지급됐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은 시가로 양도죠. 토지가 무상이죠? 체크만 하세요.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안 나와요. 신차지 방식은. 그럼 계속 나올까 안 나올까?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신차지 방식은 끊겼어요. 끊겼어. 신차지 방식.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올해가 몇 해지? 그럼 3회를 계속 뺏기거든요. 3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작년에는 어떻게 뺏겼겠어요? 29, 28, 27 뺏겼겠죠. 대답해봐. 네. 이전 어떻게 뺏겼어요? 26, 25, 24 뺏겼겠죠. 네. 맞습니까? 이 차지 방식이 어느 순간 끊기거든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이제 안 뺏겨. 안 뺏겨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벌걸 다 얘기하네. 이해하셨죠? 근데 그 아주 독특한 놈들이 한 14에 15일고도 막 뺏기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놈들이 없기 때문에 좀 신차지 방식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근데 기출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기출이면 하면 맨 마지막에 종료시 때 토지는 무상반환, 건물은 시가로 양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이상 창출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왜? 더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깊게 들어가면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진짜 짜증나잖아. 그죠? 그리고 생각해봐. 모텔, 호텔에서 세 명이 막 이상한 짐승 같은 애들 세 명인데 빨리 나가고 싶지. 연구하고 싶겠어? 내 말이 틀려? 맞죠? 이해했습니까? 별거 다 얘기하네. 그죠? 그래서 4번은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25번. 자, 3번. 자, 사업 수탁 방식은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는 건 맞아요. 안 넘어갔으니까. 얘기해봐요. 근데 얘는 수수료 붙죠.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26번 기출입니다. 기출.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자체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지만 그럽니까? 위험합니까? 그래서 지주공동이 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아까 자체 사업은 그냥이야 토지 소유자만 나와야 돼. 정말? 봐봐. 거기 보시면은, 어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이건 자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보는 거지. 지주 공동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불확실한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의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시키는 장점은 지주 공동 사업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아까 한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27번에다 별표를 붙여보세요.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 개론이 어렵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찾았죠, 그죠? 자, 지금 일단 27번은 작년 기출이니까 가볼게요.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배웠죠? 그럼 예상되는 재반의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당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되겠죠. 나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도시개발 법령상 아까 한지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죠. 혼용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합동하면 민간합동 개발 사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법령상 우리가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상공 그래서 이 주어 상업 어떻습니까? 유통기능이 있죠. 또는 시가지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배우셔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보시면은 봐봐. 밑에 부동산 신탁을 봐봐. 자, 따봐.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개발 신탁. 자, 가볼게요. 저 보세요. 아까 이 개발 관리 처분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넘겨가지고 개발 관리를 처분해줘요. 근데 담보 신탁은 그게 아니에요. 담보 신탁은 제가 신탁 증서금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담보신탁이 뭐라고요? 신탁증서금융. 자, 들어보세요. 담보신탁은 뭐냐면, 자,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예요.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소유권 넘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린 게 신탁은 모두 그냥요 소유권은 이전돼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그걸 이제 28번에 낸 거죠. 이해했나요? 그다음입니까? 신탁은 무조건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형식상으로. 자, 그럼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돼요. 자, 그럼 얘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수익증권. 자, 그러면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은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요. 그래서 은행한테, 은행아, 자, 너 이 수익권 증서, 수익증서로 나 좀 돈 좀 빌려줘. 보통 우리는 그냥입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입니까? 그게 안정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의외로 요즘 들어보세요. 다주택자들이 왜 법인 차리고 신탁회사한테 넘긴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은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수익증권의 질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냥요. 은행은 담보를 잡았어요.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부채금융이죠, 이거는. 그래서 담보신탁에 제가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이건 부채금융으로 가라 그랬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개발하기 위한 겁니까? 이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한 겁니까?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에 27번 이번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 이전해서 수익증권을 교부하고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죠. 얘기해봐. 그럼 토지신탁이야? 담보신탁이죠. 그죠? 토지신탁 같은 거는 토지를 가지고 관리처분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낸 거예요. 그럼 이건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갔죠? 그 다음에 28번은 신탁이라는 게 나오면요. 자, 무조건 그냥입니까? 소유권 넘어갑니까? 그럼 오른쪽에 관리신탁도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이 없습니까? 이전이 있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27, 28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조금만 알았다면 신탁이라는 방식은 소유권 다 이전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담보신탁이 제가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그럼 담보신탁은 어떤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해주는 신탁입니까? 이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겁니까? 돈을 빌리는 대출받은 거에 대한 신탁 방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27번에 2번, 28번엔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봐요. 자, 그 다음에 자 29번은 뭐 우리가 간 김에 갑시다. 자, 우리가 29번은 지금 29번하고 넘기시면은 30번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 요약집을 BTO와 BTL 방식이 가장 유력해요. 그죠? 근데 이제 189페이지로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요걸 정리 좀 해보세요. 189페이지. 박스 있나요? 그러니까 요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제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BTO와 BTL. 자, 그럼 가볼게요. 자, BTO나 BTL이나 BT까지는 같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건설을 하죠. 그래서 이전한다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설이 나올 수 있고 완공, 준공이 나올 수 있고요. 이전 양도 기속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퍼레이트는 지가 운영하는 거고요. 수익형이고요. L은 리스를 하는 거죠. 임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얘는 고속도로 터널이라고 적어놨죠. 고속도로 터널. 야매도 제가 나왔어요. 터널. 자 이건 그냥입니까? 학교입니까? 학교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학교 신축을 하죠. 그럼 학교에 대한 투자는 이건 무슨 방식이다? BTL 방식이에요. 임대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시설이라든지 군인아파트 같은 걸 얘기합니다. 기숙사라든지.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얘 뭐라 그랬어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 지나죠. 다시 할게.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 지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이야 돈을 받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BTO 있어? 다시 할게. 누구랑 누구랑?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럼 최종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해요. 그러면 그 사용료에 대한 시민의 그 사용료가 투자비 회수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밑에 위험합니까? 수요 예측이 어려워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그럼 수요 위험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수요 위험 부담은 수요 예측이 어긋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사후의 목표 수익률을 결정해 줄 수 있죠. 사후에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BTL은 그냥입니까? 학교 건물 같은 거는 정부한테 임대료를 받습니까?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된 투자 회수가 어렵죠. 사전에 민간의 목표 수익이 실현되니까 사전에 미리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럼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없죠. 이 박스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저자분은 기출 위주로 갔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29번 갑니다. 다 기출이에요. 29번에 가시면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 준공 있나요? 빌드고요. 귀속 있나요? 트랜스포. 맨 마지막에 임차 있죠? 맨 끝에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운영을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임차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BTL 방식이죠. 넘겨볼게요. 자, 30번은 제가 찍었던 문제인데, 첫 번째 지문은 BTO라는, BTO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지문에 준공 있나요? 그 다음에 귀속 있나요? 운영 있나요? 그러면 BTO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지문이 나오면 BTO라는 힌트가 없어요. 어디가 힌트냐면 도로나 터널이 힌트랍니다. 맞습니까? 그 만약에 두 번째 힌트가 나오면 제 야매가 먹힌다는 거죠. 그죠? 버스하고? 그러면 BTO를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문이 나오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준공 계속 운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명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문이 나오면 뭘 찍을지 몰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먹고 버스, 택시, 터널을 지난다고 얘기하겠어요? 두 번째 지문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지문은 도로, 터널, 철도 항만을 이용자한테 이용을 징수해서 나중에 그걸 갖고 이제 사업하는 방식은 우리가 분명히 BTO라는 건 암기하고 가는데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러면 터널이 있으니까 버스하고 돈을 받는다. 그래서 BTO를 찍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한번, 감정평가사 한번 똑같이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보다는 두 번째 지문이 그냥 따로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야매가 아니면 도저히 못 맞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